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빵터입니다. JYT. 자, 오늘 4월달 기아자동차 낙기지연의 낙기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방송을 촬영을 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기아차 어떤 게 변경이 됐는지 한번 보실게요. 일단 제가 모니터 화면을 위에다가 지금 띄워놓고 지금 하기 때문에 네, 위에 이렇게 보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모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 선택을 안 하게 되면 한 달 안에는 무조건 나옵니다, 여러분들. 네, 모닝 같은 경우에는. 그 대신에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레이도 마찬가지로 모닝과 동일하게 네, 그 정도 걸립니다. 하지만 1인승 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출시를 한 1인승 밴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K3입니다. K3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는 2개월. 네, 드라이브 와이즈 미선택 시 5개월 정도. 대신에 오드워 같은 경우는 18인치 타이어가 공급이 부족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오래 걸린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K5입니다. K5는 1.6 터보 2.0 가솔린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정도.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한 11개월 이상 걸립니다. 그리고 LPI도 마찬가지로 한 11개월 이상 정도. 근데 K5 하이브리드가 거의 11개월이라고 하는데 거의 1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K8입니다. K8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. 그러니까 기아에서 지금 현재 K8 같은 경우 승용차 기준점으로 K8이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. 자, 2.5 가솔린은 한 10개월, 그 다음에 3.5 가솔린은 6개월,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1년, 네, 그러면 LPI가 1년하고 더 걸립니다. 네, 택시 포함해서 네, 엄청 오래 걸립니다. 자, 스팅어가 거의 한 4주에서 5주, 근데 한 달에 나옵니다. 네. 자, K9이 4주에서 5주, 거의 한 달이면 나오고요. 자, 니로입니다. 얼마 전에 출시한 니로인데 이 니로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. 공도에서 요즘에 간간히 계속 많이 보이실 거예요. 네, 니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만 나오잖아요. 지금 현재 한 11개월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가게 되면 네, 공급 차질로 낙기 지연이 발생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EV6는 뭐 거의 뭐 1년하고도 한 5개월, 네, 1년 6개월 네, 걸리는 그런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EV6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비니언스 미적용,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외장 칼라. 네. 이것만 선택 안 하시면은 네. 조금 더 빨리 나와도 1년 5개월. 네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셀토스는 이제 가솔만 나오고요. 이제 5개월 정도. 그다음에 스포티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. 스포티지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인기가 많습니다. 스포티지 디젤은 거의 한 1년 2개월, 그 다음에 가솔린은 10개월, 하이브리드가 거의 한 1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디젤이 1년 이상 걸리고요. 가솔린도 1년 정도, 하이브리드가 거의 스포티지랑 동일하게 1년하고 한 5, 6개월 정도 �걸립니다. 모아비가 거의 한 6주에서 7주,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. 카니바 같은 경우는 지금 카니바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. 카니바 같은 경우는 거의 디젤과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이리무진은 거의 조금 빠릅니다. 하이리무진은 한 8개월 정도. 대신에 이제 4인승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나왔던 4인승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이리무진은 이제 4인승은 이제 비선호 사냥. 네, 그러니까 이제 옵션 조금 빠진 것들,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나오고요. 그 대신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이제 그 정도 나오고요. 이제 뭐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탁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마다 뺄 수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팔계로 문의 주시면,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네,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이제 봉고가 있죠. 네, 봉고가 있는데 봉고 같은 경우는 디젤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리고요. 전기차는 거의 한 10개월, 네, LPI가 거의 한 4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, 여기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들어가세요.